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시즌 새롭게 나왔던 월럭 경이 방어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투 파암의 외투라는 방어구입니다. 이 경이 체스트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잊혀진 구역입니다. 매 레에 두 개가 있어요. 난이도 어느 정도 낮은 것도 있고 좀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구역을 캐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다면 벙커 E15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잊혀진 구역 중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방어구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 체스트를 입는 것이 좀 위험해 보지 않을까요? 특히 그 어깨 부분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체스트를 입으면서 뒤로 후퇴할 때 어디에 걸릴까 고민합니다. 특성을 확인해봅시다. 특성은 흡수 세포라고 해요. 자신의 하위 직업 원수와 피해 유형이 일치한 무기로 적을 처단하면 궁극기 에너지를 얻습니다. 궁극기 에너지가 가득 찼을 때는 자신의 하위 직업 원수와 유형이 일치한 무기 공격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참 괜찮다고 들리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월럭으로 PvE 할 때 이 체스트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이 방어구가 좋은 스탯으로 드랍되어서 참 기분이 좋았었어요. 회복력과 지능 보세요. 너무 좋죠. 이 퍽으로 인해 궁극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받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적을 잡을 때 왼쪽에 에너지 흡수라는 버프가 생겨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궁극기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버프가 표시되어 있으면서 다른 적을 잡으면 벽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궁극기 에너지가 가득 찼을 때 적을 잡으면 흡수 세포라는 버프를 받아요. 그 버프가 표시했을 때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 데미지 버프가 한 20%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경이 방어구는 참 좋아서 꼭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PvP에서 이 방어구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PvE에서야 사용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